날이 날인 만큼 비가 옵니다. 네. 그러나 비가 와도 저는 합니다. 오늘 그래서 아, 팬티 한 장씩 다 여벌 갖고 왔고 갖고 오셨잖아요. 네, 저기 네, 챙겨. 자, 실로 가시죠. 빗방울은 더 굵어지네요. 다행히 빗방울이 더 굵어지네요. 네. 아. 와, 좋은 일도 생겼네요. 네. 네. 카링TV를 구독하시고 많이 애청하시는 분들 중에 설루청 운전하시는 분들이 당연히 좀 많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뭐 만차는,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형, 아니, 리액션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우린 몰랐던 것처럼 가야지. 아니, 뭐 하는 거야, 일 더 있지. 아, 여기서 왜 나와? 오늘 촬영한다 해가지고. 왔죠. 와야죠. 자. 사장님 나오셨어요? 네. 사장님 오늘은 어느 일장으로 가면 되겠습니까? 형은 또 여기서 왜 나와? 면허는 자꾸 떨어지네. 자꾸 떨어져. 그럼 덤프로 바꾸게. 대형 면허로 할 수 있는. 대형은 땄는데. 너랑 대형은 땄잖아. 그래서 여기 사장님이. 우리 사장님이. 우리 사장님이 바뀌었어. 이제 우리 사장님으로. 우리 사장님으로 바뀌었냐 벌써? 보다시피. 소중한 내 차 제값받고 팔고 싶다면 실시간 경매 앱인 바이카 앱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전국에 3,700여 명의 중고차 딜러들이요 내 소중한 차를 정말 최고의 가격으로 판매해준다고 하니 여러분 이제는 안심하고 사용하셔도 됩니다. 벌써 거래액이요 600억이 넘었다고 하네요. 이것만 보더라도요 여러분 믿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내 차 실시간 경매 바이카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안녕하세요, 카링TV 정욱진입니다. 네, 오늘도 덤프트럭을 만나러 덤프트럭 특집을 우리가 꽤 오래전부터 준비를 했죠. 그죠? 네, 맞아요. 네, 그죠? 준비를 했는데 비가 와요. 오면서도 비가 엄청나게 오고 그래서 촬영을 할까 말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여러분 누군지 아시죠? 자, 소개 좀 한번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작년에 이제 저희 스카니아 덤프 가지고 출연 한번 했었다가 네네. 대표님하고 또 얘기해서 네네. 차들도 다양한 차들이 생겨서 네네. 이번에 한 번 더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재미난 일이 벌어지고 있죠? 지금 네. 여기 보시면 소금님이 지금 카메라를 들고 있고요. 형이 여기서 왜 나와? 지금 비가 또 쏟아져요. 근데 여기 김진님 안녕하세요. 네,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네네네. 저쪽 끝에 있는 차가 스카니아. 네, 맞아요. 그죠? 스카니아. 그 다음에 이제 만차. 네, 만차. 그 다음에 역시 스카니아. 다 R450. 그 다음에 여기 벤츠. 그 다음에 여기 스카니아. 네. 그러면 우리가 지난번에 촬영한 게 어떤 차였어요? 아, 이 차였네요, 그때. 아, 지난번에 우리 네. 촬영했던 차가 이 차. 네. 벤츠랑 그러면 만차가 좀 새롭네요. 네, 그죠? 새로가 좀 차. 네네. 요 두 대가 지금 새로 갖고 온 차들인데. 네. 그리고 또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촬영하고 나서 뭐 네. 번호판 얘기 댓글이 좀 많이 달렸었는데 그걸 다시 한번 얘기해 주자고요. 자꾸 이제, 오해들을 하시는데. 네. 네네. 일단 저희 차들 출고 당시에 네. 명의가 법인 명의로 들어가요. 법인 명의. 네, 법인 그러니까 명의. 차 등록증을 보면 네네. 법인 소유인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법인 차들 같은 경우에는 자가용 넘버로도 운행이 가능해요. 네네. 이제 영업용 달린 거 같은 경우에 외부일을 받아서 네네. 명의도 제 이름, 등록도 네네. 제 이름 이런 식으로 해서 영업 말 그대로 영업용을 하기 위해서 그렇죠. 건설기에 다는 주황색 넘버고 이 차들은 법인의 자가용이죠, 말 그대로. 지금 뒤에 보시면 이렇게 화물판이에요. 예, 네. 행합니다. 행한데 지금 이렇게 덤프트럭이 있고 여기가 사무실이신가 봐요? 아니요, 차고지요. 아, 차고지. 보통 이제 외부에다 주차를 하면 주차 네네. 위반도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네네. 저희가 땅을 여기를 임대를 해서 차고지로 쓰는. 보통 이런 차량들 주차 위반 걸리면 딱지 비용 얼마예요? 제가 알기로 8만원으로 걸리고 8만원 정도? 네. 아유, 정말. 하여튼 오늘 뭐 비가 오고 악조건에서 이 두 분과 함께 이 두 분도 여기서 같이 해서 한번 같이 또 덤프가 궁금해서 왔어요. 사실은 네. 뭐 우리 김진님도 덤프 좀 아세요? 아, 저는 덤프에 대해 1도 모릅니다. 1도 몰라요? 네. 아, 우리 소금군은? 예, 저는 그 카링TV를 중독을 하고 왔는데 네. 꼭부터 이제 가까이에서 보고 싶은 게 있었죠. 아, 그래요? 네. 네. 이 흙을 내리는 작업을 무슨 작업이라 그런다고요? 덤핑? 아, 덤핑은 무슨 물건을 싸게 팔 때 재고 처리할 때 하는 게 덤핑 처리하는 거고 덤핑 뭐라고?
아 덤핑. 덤핑. 덤핑 아니고요. 웃기려고 해본 거야. 웃기려고. 알았어. 미안해. 아 김준님 덤핑 아까 김준님 덤핑으로 알고 계시죠? 아 전 덤핑 알고 있습니다. 덤핑 알고 계시죠? 네. 네. 일단은 차가 좀 트레일러보다는 짧아요. 그죠? 네. 운전하기는 좀 편하지 않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쵸. 운전하기는 수월할 것 같다는 생각은 하긴 해요. 네. 네. 반대로 우리 유현님 트레일러 네. 운전해 보신 적 있으세요? 면허 있으세요 혹시? 아니요 면허는 없는데 면허 제가 군 네. 복무 시절에 트레일러를 했었어요. 아~ 그래가지고 갱신을 못해가지고 면허는 아~ 없어요. 기가 지맘대로 안 움직여요? 제가 지금 면허를 지금 네 번째 떨어졌거든요 지금. 근데 저는 이제 네. 그 지금 트레일러보다 네. 앞에가 좀 긴 풀카 같은 그런 풀카. 차를 운행했었어요 군부대 아~ 시절에. 네네네. 그렇다 보니까 조금 이제 트레일러보다는 운전하기가 조금 번거로운데 네네. 저도 이제 그 후진할 때 이제 꼬랑지가 왔다 갔다 해도 계속 제자리인 그렇죠 그 그렇죠 그래서 저는 거기서 진땀을 많이 뺐거든요. 볼겠어 이게 지 마음대로 되지가 않아. 지금 여기 여러분들 보시면은 만차 스카니아 보다 벤츠가 조금 더 김준님 어때요? 어느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이 디자인으로만 본다면 네. 아, R730 얘기하지 마시고요. 티 났나요? 네 났어요. R730 얘기하지 마. 어떤 게 그냥 디자인 면으로는 어떤 것 같아요? 홈로면에서는 네. 벤츠죠. 벤츠. 벤츠가 딱 보게도 네, 네. 저는 이게 자꾸 그 이빨 드러낸다는 그런 아, 저 그릴이 그릴이. 네. 아, 근데 지금 딱 보니까 망 같은 경우는 앞에 1축이 있고 뒤에 3 4 5 6 3 2 3 4축이 다 뒤쪽으로 가 있고 네, 지금 보고 보시면 그죠? 네. 네. 1축이 있고 근데 다른 지금 스카니아나 이런 차들은 앞사발이. 그래서 네. 앞쪽에 1, 2축이가 있고 뒤에 3, 4축이. 이게 어떤 차이가 있나요? 그러니까 크게 차의 용도에 대해서는 차이가 없어요. 아, 용도는 근데 차이가 이제 없나요? 보통 보면은 네네. 이제 운전자 성향에 따라 조금씩 다른 것도 있고 네네. 이제 주행 능력이 조금씩은 다르죠. 아 그것도 아, 안에 들어가서 얘기하고요. 네. 일단 벤츠 한번 보시죠. 벤츠 트럭 비가 더 쏟아질 것 같아요. 지금 천둥 치고 난리 났어요 지금. 네. 이 차량은 몇 마력 차량인가요? 이건 560 마력. 560 마력 만 차랑 똑같네요. 아니, 510 마력. 510 마력. 네, 네 510 마력. 510 마력. 어 여기 보면은 유로 6 버전 네, 유로 역시. 6 버전. 네. 아 멋있다. 사장님 나오셨어요? 예. 사장님 오늘은 어느 행장으로 가면 되겠습니까? 형은 또 여기서 왜 나와? 면허는 자꾸 떨어지네? 자꾸 떨어져 그 덤프로 바꾸게? 대형 면허로 할 수 있는? 대형은 땄는데 너랑 나랑 대형은 땄잖아. 그래서 여기 사장님이 우리 사장님이 우리 사장님이 바뀌었어 이제 우리 사장님으로? 우리 사장님으로 바뀌었냐 벌써? 보다시피 차량이 많으니까 내가 가서 덤프를 좀 메워서 빨리 좀 일을 좀 한번 시작해볼까 그래? 하고 일단 너 거기 있어 우리가 올라갈게 지금 비가 와서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지금 비가 장난이 아니야 내 차 젖으니까 빨리 타 알았어 알았어 저쪽으로 탈게 기다려봐 네 명 한번 탈 수 있을 것 같아 일단 한번 그냥 한번 타봅시다 네. 문 열어줘 문은 열어줘야 타지 빨리 와 신발을 잘 안에 넣고 가야지 또 전 한 번 저러 또 신발 밖에 둬갖고 신발 다 밟히고 막 이러는 것보다는 아 진짜 비가 진짜 장난이 아닌 게 오는구나 야 오늘 진짜 세 종류의 차 엔진 소리 차 내구 이걸 동시에 다 볼 수 있네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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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진짜 특별한 날이야 딱 차이가 나요 요즘에 네 그럴 것 같아 그 딱 엔진이 아 그 자리 괜찮아 너 불편하지 않아? 나는 그랬잖아 너 불쌍하게 있지만 머리 다 뜨고 지금 말이야 그러니까 아니야 그리고 들어가지 마 뭐 촬영보다는 출연 쪽으로 가야 돼 억울해 야 누워도 돼 아, 촬영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누구 괜찮겠어? 네네. 지금 저희가 이렇게, 네. 이 좀 확실히 이 캐빈이 좀 작기는 작네요. 네. 역시 덤프다 보니까. 그죠? 네. 네. 근데 우리 소금이는 어디 갔냐? 아까 여기 차에 있던 소금이. 소금이 어디 갔어? 나오세요, 얼른. 소금. 어디 거기, 아이고, 뭐지? 아이고, 거기 좀 앉아요? 거기 괜찮아? 보다시피, 아주 편안하게 누울 수 있는. 제가 2m에서 키가 조금 짧은데 저 발끝도 여유가 많아요 저 보다시피 여유도 있고 네. 아주 누울 수 있는 아주 공간이 충분합니다 네 일단은 뭐 거기 제가 봤을 때는 좀 이따 지날 것 같은데 올해는 못 앉아 계실 것 같은데 괜찮으실지 모르겠고 그렇게 오래 못 있을 줄 알았어 그죠? 네. 뭐 자신을 하더니 그죠? 네. 자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 앉았네 옹기종기 모여 앉았죠 이제 핸들이
내려오겠죠. 저렇게 해서 운전은 지금 못할 네, 것 같은데. 네, 여기 밑에 벤츠들은 발 밑에 숨겨져 있어가지고 네. 저도 찾는데 엄청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누르고 나서 자꾸 움직일 수 있어요. 누르고 나서 그렇다, 뛰면 이제 또 고정이 돼. 네. 이 차량에도 그럼 뭐 전방 추돌 센서라든가 이런 건 있나요? 어때요? 없어요. 아, 덤프는 덤프에는 없어요. 없어요. 이번에 스카니아 갔더니 전자식 덤핑이 적용됐다. 기존 덤프에는 전자식 덤핑 장치가 없었나요? 그렇죠. 차를 이게 새 메이커를 타본 결과 네. 이 벤츠만의 특징은 차가 일단 독일 차들이 되게 단단해요. 단단하다. 네. 저는 그 전까지 스카니아를 전 기사 생활을 맨 처음에 이제 볼보로 시작을 했어요. 네네네. 볼보로 시작하고 제 차는 이제 처음으로 스카니아를 뽑은 건데 그 다음부터 이제 저는 그 전까지는 스카니아를 탈 때는 스카니아가 최고인 줄 알았어요. 아, 네네. 스카니아가 운전하기도 편하고 차체도 운전자의 피로감도 안 주고 네네. 스카니아가 최고의 차인 줄 알았는데 이 벤츠를 처음 끌고 온 날 그게 다 무너져 버렸어요. 벤츠를 끌고 오는 날 모든 게 무너졌다. 네네. 와. 일단 차 자체가 단단하다는 게 운전자한테 확실히 느껴져요. 네네. 차가. 네네. 그래서 코너를 틀거나 이제 뭐 차를 운행을 해보면 일단 핸들도 가볍고요. 핸들도 가볍다. 악셀과 브레이크 감이 되게 달라요. 덤프들 그 다른 승용차 이제 상용차들은 잘 모르겠는데 브레이크가 약간 무거운 감이 있어요. 브레이크가 무거운. 네, 승용차에 비해보다 그렇죠. 아무래도 뒤에 또 무게짐을 또 싣고 그렇죠. 있으면 더 또 그럴 수도 네. 있는데. 근데 이 벤츠 차량 같은 경우에는 승용차보다도 가벼워요. 오. 브레이크하고 악셀레이터 반응하고 핸들이 어때요? 저도 여러 가지 트랙터를 타봤잖아요. 네. 스카니아가 대체로 네. 핸들이나 뭐 브레이킹 아니면은 뭐 악셀 네. 좀 무겁긴 해요. 아, 무겁다. 네. 그 제가 전에 제 그 저희 세대 모아놓고 촬영했을 때 네. 제 핸들이 무겁다고 그쵸. 좀 어필을 했었잖아요. 네네. 근데 브레이크 네. 쪽도 그렇다. 네. 그럼 스카니아가 약간 좀 묵직한. 그렇죠. 이번에 네. 신형은 어떤 턴가요? S650 용진 신차였죠. 그것도 되게, 신형도 좀 되게 부드러워요. 부드러워요. 네. 핸들도 되게 가볍고 기사에 됐다고 네. 적혀 있었어. 왜냐 런칭 행사에 갔을 때 연료 향상 5%. 네. 그런 다음에 그 프론트 엑스리라고 해서 첫 축, 1축을 앞쪽으로 5cm를 밀어버렸어. 그러면서 얘네가 그걸 엄청 자랑을 하더라고. 신형 스카니아부터 그 앞바퀴가 앞쪽으로 5cm 움직이는 게 곧 뭐가 되더네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렇죠. 근데 얘네들한테는 이 트럭들, 덤프나 이런 트랙터나 이런 대형 트럭들한테는 그 5cm가 축이 앞으로 감으로써 운전자의 조향이라든가, 그 다음에 연비, 그 다음에 뭐 운전 피로도 면에서 브레이킹 면에서도 엄청난 도움이 되는 신형 미션으로 좀 바꾸면서 SCR 온리로 가면서 네네네. 신형 미션으로 바꾸면서 미션의 변속 속도 타이밍도 그전 구형보다 약 한 45% 빨라요. 개선됐다고. 확실히 빨라요. 45% 개선됐다. 네. 김재민 차보다 빨라. 45%라면 거의 뭐 50%야. 바꿔 주십시오. 네. 차. 네, 차를요. 지금 누구한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차 같은 경우에 파워펌프가 콤프가 네네. 하나예요. 아, 파워펌프가? 네. 근데 밖에 똑같은 모양은 비슷한데 네. 실버 색깔인 덤프가 나와요. 실버 색깔? 신형. 네네. 이 모델의 신형. 네네네. 그런 그 차들은 콤프가 두 개가 달려있어. 아하. 콤프가. 그러니까 아무래도 마력에도 도움이 되고 차가 힘쓰는데도 더 도움이 되는 차가 느껴질 정도로 차가 많이 단단하다는 걸 느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쏠리는 롤링 탄다 그러죠. 롤링. 아, 롤링 그죠. 좌우로. 네네. 네. 그 롤링감도 적고. 네네. 일단 벤츠는 뭐 가져오게 되면은 돈 들어갈 일이 거의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 말이 뭐냐면 여기에 유지보수 트립 같은 거에 다 떠요.
자축 라이닝도 뜨고요. 마이크. 뭐 에어 필터 같은 것도 뜨고요. 네. 엔진 오일, 어허. 주기 이런 식으로 지금 82,000 킬로가 남아 있다고 설정이 돼 있는 거예요. 아. 근데 네. 실제로는 더 타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컴퓨터가 읽어주는 양이 이 정도를 더 탈 수 있습니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터 뒤에 차축. 한글 지원이 잘 되고 있네요. 네. 유지 보수 뒤에 라인이 자축 이렇게 다 나와요. 변속기 미션 오일. 오. 차량에 대한 설명들을 되게 컴퓨터에서도 잘 드립해서 해주니까 보통 주기도 스카니아로 비교를 하자면 네네. 길어요. 길다. 그러니까 지금 뭐 외제 이거 상용차들 오일 교환 비용이나 뭐 미션이나 대부분 다 비슷비슷해요.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데 스카니아 엔진 오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케어 프로그램이라고 네. 가입이 돼 있는데 네네. 5만 킬로마다 교체를 해요. 5만 킬로마다. 네네. 근데 벤츠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아까 써있던 대로 82,000 킬로가 남아 있다 그랬잖아요. 82,000 킬로가. 네. 그게 보통 11만으로 세팅이 돼요. 엔진 오일이. 트랙터는 보통 얼마에 한 곳이 오일 가세요? 이 덤프 차들보다 만 킬로씩 더 탑니다. 만 킬로씩 더. 탑니다. 원래 권장 교환 주기가. 네. 저 트랙터 같은 경우는 스카니아는 6만. 6만. 네, 6만을 권장하고요. 네. 벤츠 같은 경우도 이제 12만. 12만. 12만을 권장하는데 벤츠 같은 경우는 유지 보수가 떠야지만 오일을 교체를 해줘요. 네. 그러니까 내가 뭐 이번 달에는 좀 험하게 탔으니까 좀 미리 갈까 이렇게 해서 갈아주지 않습니다. 네. 계기판에 오일 교환 경고등이 뜨고 그리고 센터에 들어가야지 교환을 해줘요. 썬루프도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썬루프인가요? 네, 썬루프인데 있는 것밖에 안 돼요. 틸트는 된다. 아 이렇게 아우 좋네요. 아우 시원하다. 오픈은 안. 네, 아 이렇게까지만. 어허. 냉장고도 있나요 벤츠에도? 냉장고는 없습니다. 스카니아는 있잖아요. 네, 내가 스카니아 저번에 행사 가서 저 유현님 스카니아에 냉장고가 있었는데 그걸 있었다는 걸 깜빡하고 신형에 붙어 있다라고 내가 실수했어. 근데 있었어. 네. 벤츠에는 냉장고는 없고. 네, 벤츠는 없어요. 벤츠만의 또 장점은 또 뭐가 있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뭐, 이런 네. 관리들이 편하다 보니까 돈 주기도 오히려 길고요. 네네. 미션 오일 대우 오일 같은 경우에는 네. 미션 오일 같은 경우에는 50만 킬로예요. 50만 킬로. 네. 그러니까 다른 차들에 비해서 차가 관리만 잘 된다면 돈 들어갈 게 없는 차. 그러니까 유지비가 확실히 적다라는 그렇죠. 적게 든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되고. 큰 장점이네요. 네, 그게 제일 장점이에요. 연비는 어떻습니까? 연비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저희가 스카니아 다 비교해서 네. 스카니아보다는 조금 떨어져요. 조금 떨어지지만 네네. 근데 이건 연비 같은 경우에 이제 운전자의 성향이 크다 보니까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같은 사람 기준으로 제가 볼 때는 스카니아보다는 조금 떨어지기는 한데 그래도 큰 차이가 나지. 다른 거에서는 또 이제 세이브가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 차를 운행하는 게 저희 친형분이 운행을 하세요. 아, 형 친형분. 네, 친형분이 직접 운행을 하시는데. 아, 형한테 밀렸네요. 그래서 스카니아 타는 거네요. 아, 내가 봤을 때는 유현님 웬만하면 벤츠 탔을 텐데 형한테는 밀리지. 굉장히 지금 벤츠요. 네. 호평인데 네. 형한테 밀린 거지. 틈새시장 노리고 계신 거 같아. 그러니까 형한테 밀린 거야. 이거 형은 이길 수가 없어. 안 돼, 안 돼. 형한테는 절대 안 되잖아. 형한테는 안 돼. 형한테는 안 되잖아. 그러니까 원래 아버님도 하셨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버님도 하고. 아버님한테 형이 어떻게 해서 겨우 벤츠 갖고 왔는데 형은 지금 형산을 못 넘은 거 하는 거지 지금. 이제 한 대 더 들어오면 그때는 바뀔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렇죠. 네, 네, 네. 그래서 리콜을 받고 부품을 수급을 하고 이제 수리를 해야 되는데 보통 하루 일을 빼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공장은. 네, 그렇죠. 근데 부품이 지금 3개월째 도착을 안 하고 있어요. 부품이? 아, 김수님 네. 빨리 옮겨주세요. 부품 좀. 네? 조금만 기다리면 들어올 것 같아요. 네, 김진님이 또 그런 거 그런 것도 옮겨 주시는 게 또 우리 김진님이 네. 하시는 일이잖아요, 그죠? BMW도 지금 무지하게 실어 달리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 그러면 지금 문제는 있지만 그 개선품이라든가 부품 수급이 안 돼서 네, 워낙 지금 있다. 전국적으로 센터도 많이 있지도 않고요. 스카니아 볼보에 비해. 아 스카니아 볼보가 더 AS 센터가 많죠? 네, 네. 확실히 전국적으로 이제 뻗어 있고 아하. 그런데 벤츠의 단점이 이제 서비스. 서비스 문제가 힘들고 부품 수급이 원활하지도 않고 네. 부품이 없어서 운행을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운행을 못한다는 게 가장 치명적인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네네. 차는 괜찮아. 서비스의 품질은 개선이 안 돼, 벤츠가. 네. 그런 상황과 지금 스카니아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서비스 센터가 자리매김을 하고 지금 서비스 네트워크망이 굉장히 좋아졌잖아요. 네. 그랬을 때 차를 선택하는 기준은 뭘까요? 과연? 그렇죠. 그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죠. 네, 저희 트랙터랑 로드용 트랙터랑 이 오프로드용 이
덤프 차들 차주님들과는 좀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난 그게 솔직히 궁금하거든요. 형님이 되게 그 그렇죠. 질문 진짜 잘해 주신 것 같아요. 네. 제가 봤을 때는 덤프 차량도 여러 이제 작업들이 있잖아요. 다 다르잖아요. 근데 저희처럼 그나마 로드 쪽에 가까운 골재 운송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스카니아 볼보처럼 차가 좀 벤츠보다 떨어져도 서비스망이 전국적으로 많은 그런 쪽이 아무래도 맞지 않을까 싶어요. 200호 같은 경우 있잖아요. 아, 예, 200호. 200호 같은 경우에는 차는 되게 좋다고 들었어요. 아, 차 이태리의 감성. 저도 실제로 운전은 안 해보고 보지는 못했지만 네네네. 이제 볼보 스카니아처럼 뭐 중국 생산, 뭐 동남아 쪽 생산 이런 게 없고 오로지 유럽에서만. 유럽에서만. 뭐 하부는 스페인에서, 뭐 엔진은 프랑스에서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조립도 다 해서 들어오는 차인데 그 당시에 이제 납품을 하면서 인식이 조금씩 안 좋아지면서 그게 안 좋다고 들었는데 지금 이제 200호 코리아가 들어온 지 한 2, 3년 정도밖에 네,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광주에 본거지를 두고 있죠. 네. 그래서 200호 같은 경우에 이제 수리 센터를 들어가가지고 부품 수급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차를 세워야 된다. 그러면 하루 30만 원씩 보조가 나와요. 200호에서요? 네. 우와. 이거는 200호 자체적으로 그 우리 자기네들이 걸. 인정을 한 거야. 우리가 AS 센터랑 이런 거에 조금 뭐 볼보나 스카니아보다 딸리니까 그런 식으로 받아. 솔직히 말하면은 그 30만 원이라는 금액이요. 이 하루 일하시는 분들 하루 일 때에는 터무니없이 부족해요. 부족하죠. 솔직히 부족하죠. 네, 인정하시죠. 네, 부족해요. 근데 금액도 금액이지만 금액을 떠나서 그렇게 개선을 하려고 한다는 노력 자체가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좋은... 200호는 기사님들이 차를 고침으로써 하루 일을 못한다라는 걸 충분히 인식하고 그들에게 뭔가를 보상을 하려고 노력을 했던 거지. 지금 그쵸? 제가 알기로는 상용차 제조사의 휴차료에 대한 보상은 기준 자체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없어요. 저도 그 부분 때문에 확실히 알아보니까 야, 200호가 그러니까 200호 본사에서 이제 차량 가격도 오히려 네네. 국산 상용차보다도 싸요. 그래서 남들이 이제 다 가격을 올릴 때 200호만큼은 가격을 동결을 시켜요. 혹시 200호인데 사실 생각 없으세요? 아, 지금 이렇게 조건만 들었을 때는 저는 되게 많이 욕해서 사고 싶었는데 네네. 지금 신형들 200호들이 문제가 조금씩 많다고. 아, 진짜 200호도 또 문제가 있네. 네. 아, 자꾸 이렇게 문제가 생기지 다들. 자꾸 하나씩 문제점이. 일단 이쪽 부분은 벤츠 트랙터랑 크게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일단 내비가 매립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고, 그죠? 네. 네. 어때요? 내비는 매립은 안 돼 있네. 네, 순정 자체가 이렇게 나오고 네.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서 스웨덴 차와 독일 차 성향이 딱 갈리는 거 같아요. 아, 이런 부분에서 차는 정말 좋지만 네네. 이런 편의사항 쪽에서 네, 편의사항 쪽에서는 정말 딱 심플하게 딱 그냥 네. 끝났네요. 버튼도 네. 보시면 몇 개 없어요.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스카니아보다 지금 몇 개 없네요. 그죠? 네네. 네네. 뭐 요게 지금 그 덤핑 덮개입니다. 아, 덮개 마지막 그 흙덮개. 네네. 흙덮개 흙을 꼭 덮고 다니는 이것도 보면은 외부에 나와서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 저거잖아요. 저거 나와서. 지금 저거. 그렇죠. 그렇죠. 저 덮개. 네. 저것도 차를 나는 줄 보면 손상시키는 것 같아서 아예 그냥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저걸 우리나라에서만 시행을 하나요? 다른 나라 덤프에도 저런 게 있나요? 네, 외국에서도 덤프에서도 덮개 용도가 있어요. 근데 아. 이런 식으로 천막으로 덮이는 덮개는 우리나라에서만 이게 개발을 한 거예요. 원래 초창기 덤프 덮개가 시행이 됐었을 때는 그 이렇게 적재함 재질로 철판으로 이렇게 탁 덮이는 그런 네. 재질이었어요. 철판 덮개. 아, 제조사에서 아예 그렇게 만들어주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가격도 비싸고 가게도 무겁고 구객도 무겁고 이제 사람들이 이게 개선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천으로 된 덮개가 나온 거죠. 아, 그래서 그렇구나. 네. 근데 저기 천에 찢어진 차들도 좀 있고 보면. 저게 그냥 맞죠. 저 사이에서 흙도 다 떨어질 수 있고 솔직히 네, 그죠? 제가 보기에는 저 천을 해놓은 이유는 무게 때문에 그러잖아. 무게 차량의 공차 중량. 네. 저 같은 경우 항상 그 인천 쪽에 왔다 갔다 이제 하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위에 올라가서 삽질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이 와요. 그거는 네, 이제 맞아요. 축중량이 올렸다던가 아하. 무거 어떤 과정이 걸렸기 때문에 평탄 작업을 하고 계신 거거든요. 아 네. 맞아요. 그런 용도도 있고 이제 저게 덮개가 이제 오픈된 상태를 보시면은 네네. 양쪽 사이드들이 남을 수밖에 없어요. 자갈이든 고래든. 근데 이제 뭐 자갈 같은 거 조만한 자갈들 뭐 13mm나 뭐 8mm짜리 특수골재를 싣으면은
저 틈 사이사이들로 다 날려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맞아요. 그러면 뒤차한테 이제 또 해가 될 수도 있고. 결론적으로는 다 잡지는 못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용도가 가리기 위한 거예요. 날리는 것도 문제 하지만 위에 짐을 뭘 실었는지 보이면 안 돼요. 법상으로. 아, 법상으로 위에 네. 짐이 뭐가 실려 있는지 보이면 안 되는 네. 그런. 그래서 거군요. 저런 용도의 덮개가 나오는 건데 그런 특수골재들이든가 이제 날리는 짐들은 안에 속갑발을 한 번 더 씌우세요. 속갑발을. 그러니까 저게 지금 법적으로 100% 다 허용이 되는 부분들은 아니에요. 요새 작년에 비해서 건설경기가 워낙 힘들어서 네. 차들 보기가 많이 힘들어요. 아, 더 힘들어. 네. 아. 작년에 제가 이제 영상 찍을 때는 네네. 두세 시에 나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두세 시. 줄을 서야 하기 때문에. 네. 지금 상차 시간에 가요. 차들이 그만큼 없으니까. 상차 시간에 간다는 말은 뭐죠? 그냥 6시. 정시간에 맞춘다. 정시간에 맞춰서 가는 거예요. 차들이 없다는 말은 일이 없어서. 일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많은 차들을 그쪽에서 공장에서 원하지 않는 건가요? 그 작업 현장에서. 건설 지금 경기 자체가 워낙 힘들다 보니까 저희 골재 운반업 같은 경우에는 골재 수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재가 없어서 수급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작년엔 그랬죠. 네. 차들도 워낙 많고 건설 경기가 좋으니까 골재를 대기가 엄청 많이 힘들었다면 지금은 일 자체적으로 일이 없다 보니까 골재는 남고 그만큼 운송하는 차들이 주는 거죠. 우리가 그때 영상 촬영했을 때보다 지금이 더 힘들어진 건가요? 그렇죠. 전반적으로 보자면 새 차가 중고차랑 맞먹어요. 새 차 가격이요? 네. 중고차 시장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덤프가. 네, 맞아요. 중고차 시장이 무너졌어요. 지금 저희 트랙터 같은 경우도 제가 전에 1박 2일에서 나오잖아요. 네. 차가 지금 포화 상태라고. 포화 상태다. 네. 제가 저도 이제 그 덤프 하시는 분한테 대충 얘기 듣기로는 4대강 사업 할 때 4대강 사업 정부에서 아. 덤프 번호판을 최대한 풀고 네. 그거에 대한 수급을 조절을 해야 되는데 당장 나라 일을 해야 되니까 덤프 다 사서 들어와. 다 풀어놓고 다 풀어놓고 지금 4대강이 끝났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많은 차들이 다 어디로 가겠어요? 다 붙잖아요. 그럼 이쪽 건설 현장에도 차가 모자라니까 당연히 일이 많은 거라. 아, 맞아요. 다 돌로부터니까 건설 네. 현장에 또 차가 없어지니까 4대강 끝나니까 이 차들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감과 동시에 이제 속된 말로 팍 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저는 대표님이 한 얘기가 가장 그게 와닿거든요. 어떤 얘기가? 우리 세대 안 되면 아, 그렇죠, 우리 자식 그렇죠. 세대도 먹고 네. 사실. 왜냐면 우리 세대 네. 이렇게 떠들면은요, 우리 세대 누군가 그 얘기를 또 더 들어요. 그렇죠. 그분도 하거든요. 네, 네, 그러다 맞아요. 보면 이게 다음 세대 가서는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져서 바뀌어질 확률이 점점 많아요. 봐봐요. 고속도로에 졸음운전 우리 뭐 때문에 대형 트럭들 사고 나잖아요. 네. 근데 대형 트럭 사고 나면 어떻게 돼요? 일가족들 뭐 다 죽고 뭐 네. 진짜 대형 사고라고. 네. 근데 알고 봤더니 그 기사가 잘 곳이 없어서 몇 군데 휴게소를 들어갔다가 나오고 휴게소에 잘 곳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트럭 기사들은 그냥 운행을 해야 돼.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고가 나는 거예요. 난 진짜 졸려서 나 쉬고 싶은데 쉴 곳이 없어. 그게 말이 되는 상황이냐고 지금. 도로공사에서는 보여주기식이에요. 승용차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은 여유가 됩니다. 그렇죠. 네. 화물차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은 제한적이고 그러니까 도로공사도요. 솔직히 말하면은 어떻게 보면 장사꾼이에요. 도로 톨비 받죠. 그렇죠. 톨비 받죠. 휴게소에서 한 가격씩 더 받고 팔면 어떻게 돼요? 휴게소에 그 이윤을 자기네들도 가져갈 거라고요. 뭔가 퍼센트지 물론 안 가져가면 댓글 달아주세요. 네, 그럼 제가 사과할 테니까. 저거 한마디로 돼요? 아, 한마디. 제가 얼마 전에 계산휴게소에 사고가 났었어요. 네네. 아마 대표님 알고 계시죠? 아, 네네 알죠. 네. 공사를 해가지고 차가 한 차선이라도 이렇게 통행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네. 막고 공사를 하니까 차들이 거기서 한 30분 동안 쫙 서 있었어요. 네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한 1시간 반 정도 서 있었고 네. 제 앞에 윙바디 차량이 있었는데 그분 같은 경우는 브레이크 밟고 기다리다가 이제 조신 거야. 졸아가지고 네. 브레이크를 풀려가지고 저를 일단 사고가 났는데 네네. 도로공사에서는 자기네 위주로 공사를 하고 자기네가 원할 때 스케줄을 잡아서 공사를 하잖아요. 그렇죠. 저희 같이 수출입을 하거나 아니면 유현 씨 같이 빨리 골재 납품을 해줘야 되는 시간 싸움하는 기사들은 잡혀 있으면 손해잖아요. 그렇죠. 근데 도로공사에서는 도로비 받을 거 다 받아요. 그렇죠. 그 도로공사 사정으로 인해서 공사하는 구간에 저희가 정태되어 있으면은 저는 솔직히 그래요. 할인을 해주던 저희가
빨리 빠른 시간에 시간을 약속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그 고속도로를 탄 거죠. 유료도로를 타는 건데 그렇죠. 돈을 주고 운행을 하는데 그렇죠. 도로공사에서는 우리 계량공사 해야 되니까 니네 기다려 다 해. 맞아 맞아. 저희가 늦는다고 해서 하, 어떤 할인이나 도로비 면제 이런 보상 기준이 없어요. 네. 자 우리 고속도로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공사를 합니다. 그래서 할인을 해줄 거니까 고속도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을 못해도 타실 분들은 타세요. 그러면 할인을 해줄게요. 맞죠? 망가지 얘기해서 그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한 달에 100만 원씩이나 도로비 내는 차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된다고. 제가 도로공사 직원에 큰 고객인데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했더니 개선이 되지 않을 민원을 걸으라는 거예요. 저희는 민원 받는 부가 아니고요. 정식으로 민원을 올리시려면 내일 뭐 어디로 전화를 하셔가지고 민원을 올리십시오. 그러면 민원을 올린다는 것 자체가 해결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저한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냥 자기네들끼리 묵묵부답이에요. 개선을 했는지 안 했는지. 자, 뭐 고속도로가 사고가 나서 막히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럼 뭐 네. 도로의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고속도로가 아니에요. 근데 고속도로가 터널에서 뭐, 그렇죠.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나갔잖아요. 네. 그러면은 도로비를 안 받고 우회를 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어, 사고가 났을 때는? 네. 그 예전에 그 선산 터널에서 트레라가 네. 사고가 나가지고 불 그 아 유조차 그 유연물 시름차가 엎어져서 맞아요, 맞아요. 불이 났었어요. 네, 네. 그때는 뒤에서 한 2시간, 3시간씩 기다렸거든요. 어, 그 차들은 네, 티켓을 다 줬거든요. 어. 도로비 면제. 네. 근데 정작 공사, 네, 공사 이럴 때는 어. 보상 자체가 없는 거죠. 자, 뭐 덤프에서 지금 여기 얘기를 한번 좀 더 가볼게요. 여기 24볼트 아울렛이 두 개가 이렇게 있고요. 어, 아래쪽에 네, 아래쪽에 그 어, 24볼트 네. 아울렛 12볼트, 24볼트 어 전원 공급하는 곳이 다 있고요. 근데 요즘에는 딱 그냥 USB로 좀 나오면 좀 더 좋을 텐데 그렇죠. 그렇죠? 그런 부분 좀 아쉽고 저쪽 혹시 식탁이 들어가 있나요? 식탁은 안 아, 들어가 있어요. 없어, 없어. 네. 아하.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높이가 되게 낮아요. 그죠? 일단은 우리가 이렇게 서도 이렇게 쓰기가 힘든데 제가 이제 1m 80 조금 안 되는데 메다 8 조금 안 되는데 이렇게 좁고 여기도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수납 공간이 이렇게 좀 작은 수납 공간이 여러분들 이렇게 트랙터에서 보는 것보다는 좀 작고 그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보면 작은 수납 공간이 뭐 이렇게 좀 되게 작아요. 이렇게 수납 공간이 있고 역시 이게 다구메다. 네. 아 이거 중요하죠. 이번에 김진님 아주 네네네. 유용하게 사고 나서 잘 사용하셨죠. 네. 내 차가 서 있다라는 걸 증명하다시피 증명됐습니다. 네, 제가 요 얘기는 또 우리 가면서 한번 또 해드릴게요. 네. 아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아 네네 아저씨 보세요. 네, 네 들어갑니다. 요거 할 때 요거 맞습니다. 맞, 맞습니다. 네네. 네 덤핑하겠습니다. 네. 아, 네 요거 할 때 쓰는 거. 네. 외부 아, 마이크인가요? 네네 노래하는 거 하시겠어요? 아니요 여기 들어주는 청중이 없는데. 네. 이게 유일하게 이게 트랙터에만 없죠. 다른 차에는 거의 다 이게 있어요. 그 믹서 콘크리트 레미콘에 용도가 조금 다른데 네. 테일러 부스는 TR 쓰시잖아요. 네네. TR을 쓰신 아, 3-4kg를 생활 무전기. 네, 생활 무전기. 생활 무전기군요. 네, 생활 무전기. 아, 그럼 앞차 뒷차 서로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그러니까 사내 작업용 차들이 아, 많이 쓰는 용도죠. 그래서 그냥 여기 보면 생활 무전기 네. 서로 이제 소통하기 위한 무전기였네요. 네, 맞아요. 네. 여기 다꿈에다가 이렇게 있고요. 정말 버튼들이 정말 너무 하다시피 몇 개 없네요. 네, 네. 없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요쪽은 그 악트로스 그런 이제 트레일러랑 좀 디자인이 비슷하게 요쪽에 스위치 이렇게 있고 그죠? 네. 네. 리타더는 몇 단까지 되어 있나요? 똑같이 지금? 5단이. 똑같이 리타더는 5단이. 5단이 되어 있고 요쪽에 요렇게 받침이 있고 요게 좀 이런 버튼들도 있네요. 그죠? 네, 시트 조절. 시트. 요게 이제 시트 조절. 네. 그죠? 시트 조절 버튼이고. 또 뭐 좀 특이한 게 있는지 한번 볼까요? 네. 요거는 이제 의자. 네. 네, 이렇게 제키고 눕히고 하는. 아, 4300만 원? 아, 그 4300보다요? 네. 오. 좋습니다. 4300만 원. 크기도 그렇고? 어, 네. 네, 이런 뭐. 어, 네. 조절하는 것도 그렇고? 어, 그렇습니까? 4300보다 좀 더 괜찮은 건가요? 네, 4300만 원보다 차가 좋습니다. 근데 높이는 그게 더 높죠? 그렇죠. 그래도. 그건 당연히 높이죠. 네, 그렇죠. 그리고 요 침대가 좀 이렇게 좁혀 있어요. 요게 좀 특이한데 이게 스카니아는 그때 그렇진 않았잖아요. 네, 네. 스카니아는 일단 뭐 접히기는 하는데 네. 얘들은 침대가 좀 커요. 음흠. 스카니아에 비해서. 아, 스카니아에 비해서. 네. 네. 그래서 앞 의자들을 다 제끼고 펼쳐. 제끼고 그냥 펼치면 이게 반이 접혀 있는 거예요. 아, 지금 반이 접혀 있네. 네, 이거를 이렇게 아, 의자들을 땡기고 하면은 침대 사이즈는 크겠네요. 네, 네. 아, 근데 이제 접었다 폈다 안 되는데. 근데 접었다 폈다의 귀찮음은 좀 네, 있지만 그러니까 다 접고 다니죠. 아, 이게 있어야 될 냉장고에 냉장고 위치는 없고 그냥 이제 네, 공간 수납 공간이 있고 역시 이렇게 누웠을 때 뭐 편의성 이런 거 조절할 수 있게끔 여기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있네요. 네. 또 뭐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라디오를 거기서 아 라디오를 여기서 켰죠. 네. 제가 네네 여기서 근데 역시 이것도 지금 직물 시트였죠? 네 운전석만 이렇게 가죽으로 나오고요. 아니 나온 거예요? 여기만 운전석만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요? 따로? 저도 씌운 줄 알았어요. 왜 네, 운전석만 네. 씌운 게 아니에요? 순정이에요. 순정이에요? 네. 아 나 이거 운전석만 씌운 가죽이다. 줄 알았어요. 네. 네. 여기도 접히더라고요 아까 의자가. 벤츠는 네. 스카니아는 안 접히죠? 스카니아도 접혀요. 아 스카니아도 접혀요? 네. 오른쪽이요? 아니 트랙터는 안 접히잖아요. 네 저희는 똑같은 옵션이죠. 아. 네 운전석계 조석에도 똑같이 스카니아는 접힌다? 네. 그것도 덤프는? 덤프는 어, 그래도 팔걸이는 있네. 네, 네. 팔걸이 없어요. 지금도 이렇게 보시면 썬루프는 뒤에 틸트만 되는 그죠? 네. 어. 계시느라 고생하셨어요. 네. 어? 어? 잠깐만요. 잠깐만 왜? 신발에 물이 꽉 찼어. 아, 대표님 건 괜찮아요. 아니 내가 그래서 아까 올라올 때 얘기했잖아. 아니 내가 여기다 놓고도 두 번째 타는 건가? 어? 두 번째 탑니다. 아 거기는 안 맞아요. 내가 올리라 그랬잖아 그게. 슬리퍼 하나 준게 제가 운전할 때 신는 슬리퍼입니다. 어? 네. 여기 카니발에다 뭐 뒷좌석에 그냥 아무데나 이렇게 놔두십시오. 나만 몰랐다 바이카 앱. 내 차를 보낼 때 바이카 앱. 여러분 내 차 제값 주고 팔고 싶다 하지만 중고차 시장에도 가기 싫다 그럴 땐 여기 바이카 앱으로 품어. 여러분들의 차를 제값을 받고 팔고 싶다 바로 바이카 앱입니다. 여러분 내 차 제값에 팔고 싶으시죠? 그렇다면 바이카 앱. 여러분 바이카 바이카를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이카가 여러분들에게 좋은 친구가 될 겁니다. 바이카 많이 사랑해주세요.